시대에 멍청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똑똑한 멍청이. 도둑놈이 있어야 이걸 간수를 잘한다니까. 네가 하지 못했던 그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네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공인 자리에 사람이 있을 뿐이지 공인은 없다 이 말이죠. 언론인은 내 자신부터 갖추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갖추고 나면 세상에 보이는 게 틀리고 전달자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언론인 아니에요. 그건 고등학생한테 시키면 제일 낫습니다. 언론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악수에 악수를 뜹니다. 너무 머럭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국민은 안 힘든 곳이 단 한 군데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질문할 때 언론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사회 언론인이 없어요. 요거부터 바르게 잡아야 돼. 애국된 이걸 갖다 우리한테 줄 때 어디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내가 풀어주는 거를 상기하십시오. 이 지상에 지금은 언론인이 없습니다. 언론인 자리에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공인 자리에 사람이 있을 뿐이지 공인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언론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직원이에요. 어떤 조직마다의 가지고 있는 조직원들이 움직이는 거지 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될 일을 하는 언론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거 조직에 저거한테 맞게끔 지금 만들어서 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지도 안 믿지도 말아야 돼요. 네 알아서 듣고 네 알아서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내 진량을 갖추었다면 이게 보여요. 근데 내 진량이 못 갖춘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저대로 알고 가는 거죠. 아닌 것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멍청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에 멍청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똑똑한 멍청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3대 7의 법칙으로 70%는 좋은 이 질량을 넣고 30%를 조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거는 좋아요. 근데 지금은 70%를 엉망진창을 가지고 30%를 조금 섞는다든지 이것도 다 안 들어가요. 한 10% 정확한 걸 가지고 90%를 왜곡시키가 가거든요.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갖추어야만 세상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간이 우리가 성장돼야지만 우리가 알아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핵은 다 들어있거든요. 말하는 대로 풀어나가는 대로 믿을 게 아니고 무엇이구나는 맞는데 다른 거는 사슬로 저거가 변형시킨 거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알아서 기면 되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니까 어둠을 믿으려고도 들지 말고 안 믿으려고도 들지 마라. 현장 보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왜곡시킬 수가 없다.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분별해야지 그쪽에서 사설을 달아갖고 뭔가를 갖다 우리를 갖다 이래 살끌어였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3, 4방송에서 보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그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그래도 한 7, 80%만 알면 우리는 알아서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게 SNS로 다 나와요. 근데 인터넷과 이게 저 우리 휴대폰의 이게 모든 환경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이거는 노출이 다 되는데 문제는 SNS 안에도 잘난 체감에 엮는 놈, 아닌 거 공갈로 엮는 놈, 만들어가 엮는 놈, 있는 게 다 섞인데 일단 이런 걸 그냥 보여요, 그냥. 그냥 어느 정도만 보고 나면 내가 분별이 나죠. 맞는 것도 아닌 것도 그냥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지금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필요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옳은 것만 정확한 것만 계속 100% 이어주죠. 우리는 태아예요. 사기꾼이 없으면 우리가 발전을 못해요. 도둑놈이 있어야 이걸 간수를 잘한다니까. 사기를 우리가 한 번씩 당해봐야 내가 너무 멍청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뭔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옳은 거를 바라지 마라. 원래는 3대7의 함수. 3대7의 함수 안에 우리는 트릭이 들어가 있음을 알라.
70%는 정확하지만 30%는 항상 트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발전시키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할 때도 70%는 좋은 이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30%는 탁한 것이 우리 육신을 만들 때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살면서 뇌를 완성하는 데 걸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모든 답 안에는 3대 7로 이어줘야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는 거지 100% 잘된 거를 주는 것은 나를 퇴화시켜서 결국은 나중에 내가 사는데 어지럽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의 운행의 법칙이라는 게 3대 7의 원리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또 다른 공부를 하면서 깊이 자꾸 만져지니까 한꺼번에 알았고는 하지 않아도 이 대자연의 운행의 법칙은 3대 7의 운행의 법칙으로 운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도 자연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우주 안에서, 운행 속에서. 모든 이 대우주 안에 은하계가 있고 모든 은하계 안에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 안에 우리 태양계가 있고 우리 태양계 안에 우리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운행의 법칙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3대 7의 함수로 모든 것이 운행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모든 것도 이것은 초자연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3대 7의 법칙은 우리가 이제 잡아가야 된다. 다해서 지금 뭐 많은 혼동을 줄 겁니다. 많은 혼동을 주는 거를 이제는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퍼즐을 맞춰가야지 그걸 믿고 따라가면 멍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하나 또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조금 정보가 우리가 섞여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이 지금 이 지상파라든지 뭐 이게 전파로 해갖고 우리한테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으니까 조금만 우리가 질량을 갖추면은 이거는 능히 분별하고 가리고 우리가 갈 수 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목군이 모이는 게 그렇게가 모이죠. 어떤 조직에서 힘을 써갖고 글로 끌려갔느냐에 따라갖고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를 하고 누구를 뭐를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약하면 끌려가게 돼 있다. 약하면. 우리 인간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고 이 사람이 지금 내뿜는 이 말 자체가 에너지예요. 그러면 나는 에너지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말이 에너지다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안 했어. 생소한 거야 지금 이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육신이 70%가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앉아 있는데 이건 30%에 해당을 하니까 이것이 3대 7의 법칙으로 이 인육에 우리는 끌려다니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영혼들의 이 질량을 높이기 시작을 한다. 이 영혼의 질량은 한없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높이기 시작을 하면 육신을 내가 이끌어요.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력을 키운다, 내공을 키운다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내 영혼은 비물질이라서 모르고 내가 말을 하는 이 에너지는 비물질 에너지 내 영혼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서. 말보다 큰 힘은 없다. 앞으로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부터 알게 돼요. 이때까지는 선천시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 안에 말을 했고 이제 우리는 진리를 갖추게 되면 상식을 넘어선 말을 해요. 멘토들은 상식을 넘어서는 가운데서 우리가 멘토가 되는 것이지 멘토링이 되는 것이지 상식 안에 그런 멘토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상식을 넘어선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이기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여요. 이거 안 써봤으니까 아직까지. 근데 요새 이거 저 에너지가 내가 좀 충만해지니까 세상 보이는 건 틀리죠? 틀려요. 안 틀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 대답을 크게 좀 해봐봐. 우리가 뭔가 지금 이 진리를 우리가 갖추면서 가니까 세상이 보여버리잖아요. 보이는데 아직까지 내가 설명을 해갖고 저 사람은 변화를 못 시키는 거죠. 이 힘이 아직 부족한 거지. 일단 보이기 시작을 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내가 더욱 갖추면서 정리를 해가며 연구를 해가며 하니까 이제 이걸 갖고 사람을 움직인단 말이죠. 이 사회를 움직이고 이 사회를 움직이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게 연구를 해요, 저거가. 아, 그러니까 기획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다니느냐면 어떤 집단은 기획을 하고 우리는 혼자 무방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은 어떻게 요번에 이렇게 하자고 기획을 해요. 그러면 당에서 딱 설치니까 우리는 무방비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논리에. 연구했잖아요, 일단. 저거는 회의를 하고 뭐를 거쳐갖고 요번에는 이런 버전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자. 그럼 국민은 끌려올 것이다. 요렇게 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다시 끌려가는 거지, 지금. 아, 근데 어제 이제 데모를 하는 데는 그냥 안 해요. 여기에 연구를 저거가 해갖고 요런 방법으로 하면 저 미련한 중생들이 다 끌려온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때 막 몰아가지고 가다가 보면은 몇 명이 어떻게 해가 가다가 보면 한 명은 딱 자빠져갖고 다치게 돼 있다. 그걸 들고 바닥 들고 나가자, 그러면. 지금 이래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희생을 시키는 방법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희생을 물고, 피를 물고, 막 인자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의 이 사회는 모든 것이 작전을 짜갖고 나오는데 우리는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당하려면 우리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안 당할 수 있는 힘은 딱 3인 1조만 정확하게 만들면 안 당해.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내 일생에 인제는 3인 1조 힘만큼 큰 게 없어요. 내 남편이 내한테 막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내가 막 분해 못 이기죠. 3인 1조 누가 딱 맞으면 남편 우스워요. 아, 여자들, 우리가 3인 1조 되고 나면요, 무서워요, 이 힘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남편 하나를 바라보고 있던 내가 희한해진다니까, 이게. 그만큼 힘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남편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면 남편도 내한테 이렇게 막 위에서 이렇게 가던 게 상융합 쉽게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제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죠. 앞으로의 이제 말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떤 선동가가 나와가지고 크게 막 이렇게 선동을 할 때 우리는 그 몰입돼 가던 이런 적도 있었고, 지금은 어지간한 선동가가 나와갖고는 우리는 지금 딸리 가지는 않아요. 저마다 상식이 있고 저마다 이게 분별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가지고는 안 딸리 가는데, 그래도 이 정부 조직이라든지 종교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해갖고 뭔가 작전을 해갖고 나오는 데는 우리도 모르게 딸려 간단 말이죠. 그런 언론이라든지, 언론은 조직이거든요, 지금. 언론 안에도 이 조직들이 전부 다 지금 싸우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지금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사회가 그만큼 커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에 우리 그 시민 이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연구원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걸 전부 다 깨버릴 것이다. 다 깨짐. 우리는 안 끌려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 기자단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자도 아닌데 자꾸 기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기자가 따로 있나요? 기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하나를 이걸 가지고 이걸 공유하면 기자가 돼요. 공유하면. 이것도 공유하면 기자예요. 이것이 질이 낮고 높을 뿐이지 기자는 기자단 말이죠. 근데 우리 내가 요 살살 이끌어 줄 테니까 한번 해보면 어찌 아니 이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찌 이런 한 지금 이 사회를 만지나 요런 소리 딱 나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전부 다 이게 지금 기자들이 우리 정부 가족이잖아요. 이 진리로 갖고 지금 무장을 하는 기자단이라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효과가 나요. 이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군사 많아요. 이 정법 가족들이 많단 말이죠. 정법 가족이 이만하면 우리 신문이고 우리 언론이고 만들 수 있는 가족이에요, 사실. 몇십만의 정법 가족이라고 하면 이거 장난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참신하게 잘 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정법 가족들을 여러분 어깨에다가 올려놓는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게 몇십만이 이거 순식간에 변해요. 그러니까 요런 거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를 이끌고 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기자단부터 하면서 여기서 공부를 해라. 기자단은 우리가 진짜로 특수 공부를 하는 지금 이러한 환경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의 이제 언론에 이런 데는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지 우리의 이제 버전을 만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방법으로 커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신패러다임의 이 사회 우리 책임자들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론 같은 데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우리가 만들어갈 테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규칙도 없고 규칙을 세워놨는데 규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기니까 다. 다 어김에서 사니까 내가 그러잖아. 개인적으로 각자가 전부 다 분별해서 각자가 방어를 해야 되는 시대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 걸리뿌리면 우리는 골치 아파지는 거고 안 걸리면 잘 지나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또 왜 하느냐 하면 거짓말 하니까 놔주니까 거짓말 하거든요. 그 신문에도 이렇게 갖고 뭔가 가짜를 갖다 이렇게 실잖아요. 실었는데 그 처벌하는 게 그냥 우유무에 지나가니까 자꾸 하는 거거든. 인터넷에도 뭔가 가짜를 흘렸는데도 그걸 갖다 그냥 놔두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한 번씩 그걸 손을 대도 한 번씩 대지만 전부 다가 얻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그럴 때를 만난 거죠. 뭔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하고 양심을 깬 사람은 하고 지금 이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가졌다는 사람이 네가 또 안 하는 것도 양심에 그게 바른 걸까? 옳고 그름 또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한테 사로잡혀 갖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옳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것도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지금 밝히 봐야 돼요. 우리 부처님 앞에 저지 돌배한테 절하는 거는 다른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니까 지금 이게 그게 바른 건지 아닌지 무언가가 우리가 지금 교수님들로 해가지고 사회 우리가 뭐 선도적으로 아리키고 뭐 양심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게 바른 건지 틀린 건지 그거 잣대를 대봐야지 새로 만져봐야 되는 시대거든요. 교수면은 무언가가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이 사회는 다시 만져야 될 때예요. 공무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다시 만져봐야 되고 뭔가 대통령이 바르게 하는 것이어서 5년을 지나갔는가 뭐는 지금 잣대를 대고 잘못했다 할 것이면 뭐는 잘했다 할 거냐 이거 전부 다 지금 잘못한 것도 잘했다 하고 잘한 것도 잘못했다 하고 이런 판이거든 지금 이게 세상은 온통 그래요 지금 그게 과도기인 거라 그래서 세상에 거짓말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게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맞을 시대니까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지금 맞지 않게끔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을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놔서 거짓말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거짓말한다고 누가 관심을 가지나요 조금 기분 나쁜 사람들만 나쁘고 또 이게 사회 우리 국민들은 그냥 뭐 이렇게 갖고 그거는 순 거짓말이다 이거 최악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재밌어서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사회 여파는 큰데 당사자한테 큰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또 순하게 넘어가거든요 직근은 아니니까 지금 사회는 거짓말하는 것도 진짜고 네가 양심 지키는 것도 진짜고 진짜 아닌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도덕질 해가는 것도 진짜고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죠 사기치는 것도 옳은 일이고 사기 당해가지고 막 썩내는 것도 옳은 일이고 안 당할라 하는 것도 그래도 안 당하는 것도 옳은 일이에요 세상에 옳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지 일어날 게 일어난다 이 사회가 그 모양이다 이 말이죠 그걸 절실히 지금 반영을 하는 거거든 이 사회가 이상한 사회예요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우리 이걸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정법 가족들은 정법으로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뭐 가닥을 잡아가려고 그러고 뭔가 노력하는 게 다르잖아요. 오늘 강의장에 잘 보세요. 이게 정법 배우기 전에는 전부 다 꼴통들입니다. 그 뒤에서 뒤통수만 보니까 모르지. 나는 앞에서 얼굴을 다 본다 이거. 그렇게 뭔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이렇게 돼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부 다 올 때 전부 다 불만투성인 사람밖에 안 왔거든요. 한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이 온 적이 없어요. 얼굴을 쳐다보면 다 불만이야 그냥 다. 꼬타리만 물리면 잡아 뜯으려고 그냥 물고 뜯으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뭔가 할 게 있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내가 앞에서 이래 보면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게 돼가 있는데
근데 그걸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었던 거죠. 왜? 모르니까. 대한민국만큼 희망적인 나라가 없어요. 최고 지금 그 이게 질서 없이 지금 가지만 질서가 최고 빨리 잡힐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시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놀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막 거짓말도 하고 뭔가가 막 이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다투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시대가 이러니까 시대에 따라가는 게 제일 빨리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가려면 제일 빨리 바르게 갈 수 있는 답이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거죠. 틀린 게 사회에 만무하니까 그것도 제일 빨리 퍼지는데 바른 게 있으면 제일 빨리 지금 모이죠. 또 됐나 됐다 이것도 있고 유행이라 하면 누가 논란이다야가 좋다 하니까 막 그게 전부 다 같이 동참하듯이 동참하는 데 제일 빨라요. 세계가 깜짝 놀란 게 카드가 그만큼 빨리 퍼지는 나라는 처음 본 거죠.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이 새로운 길을 여는데 제일 빨리 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회 뭐라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는 사람도 뭐라 하지 말고 그거는 이 사회니까 사회는 그대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바를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걸 뭐로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이걸 뭐로 하기만 하고 있다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헐뜯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라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헐뜯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이걸 보면서 미래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헐뜯는 건 안 돼. 도둑놈이 많아도 도둑놈을 헐뜯어서도 안 되고 아주 이게 못된 아주 나쁜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그걸 헐뜯기보다는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냉철해야 되는 거. 그래야 연구가 되죠. 언론이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가 있었던 거죠. 때가. 인터넷 시대가 지금 안 열렸고 스마트 시대가 안 열렸을 때 그때는 정부가 장악을 했거든요.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장악을 했다 이 말이죠. 언론 장악하는 게 정부의 일의 70%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통제를 많이 했죠. 왜? 정권에 못 비면은 그거는 뭔가 일이 사단이 나게끔 짜여져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또 언론이고 언론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게 또 언론인데 우리나라는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게끔 장악을 해놨거든요. 시스템이. 뭐든지 인가고 무엇이고 전부 다 이게 손댈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고 이렇게 돼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옆에 사람들이 그걸 장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언론이 자유가 없었죠. 없은 게 맞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거짓말로 막 이렇게도 못 했거든요. 지금 질문 아까 저기 한 것처럼 그렇게 안 하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이죠. 거짓말도 하고 무슨 막 남을 갖다 이렇게 막 이런 걸 하고 이게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요 시대부터 하는 겁니다. 스마트 시대부터. 이때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정권이 우리나라 정권이 장악하는 것들이 과거에 우리 언론계에 포진한 것만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지 이거 스마트 시대에 이걸 잡을 수 있는 그만한 이 시스템이 안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 시대가 너무 빨리 일어나 버린 거죠. 이거 손을 못 대는 거죠. 인력도 따라갈 수 없고 그만한 또 이게 능숙하게 그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이 그 저기 안 마련돼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이 손댈 수가 없게 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놔두다가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그렇게 돼버리는 그리고 종편이고 뭐시고 그냥 스마트 시대에 방언을 못하면 종편도 방언을 못하게 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단 나와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이것도 큰 벌이 안 나가거든 이제부터는 자꾸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도 뭐 방송에서 하지 못할 말을 조금 했다라고 하면 이게 제재도 하기는 했는데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럼 문 다 닫아야 된대. 그런 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실정이에요.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격동적으로 지금 막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식인들이 다 나와 싸우는 거고 제조꾼들이 다 나와 싸우는 거고 이쪽은 요 안에는 내분이 지금 일어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분이 좌파 우파가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불만 있는 자와 지배자의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뭔가 전부 다 온갖 분야가 전부 다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거든요. 이런 걸 누가 제일 좋아하냐? 이북이 제일 좋아하죠. 대한민국을 흔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이북이 전에처럼 조금만 형편이 돌아갔으면 지금 대판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근데 요럴 때가 돼갖고 요렇게 하는데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는
이북의 그만한 에너지 질량을 떨어뜨려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질량의 법칙을 그대로 될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지.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비축해갖고 있는 이 재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혼내려고 들고 내가 괴롭히려고 들면 내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에너지 없으면 괴롭히질 못해요. 지 안에서 꽁꽁 알지. 그렇듯이 이북도 이렇게 남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만한 에너지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근데 그걸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체력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에너지 질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혼동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내분이 일어났거든요. 내분이 일어났는데 이북은 손도 못 대는 거죠. 지금 요럴 때하고 맞춰갖고 지금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이 근재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잘나서 근재한 게 아니고 자연이 다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전쟁은 안 일어나게 돼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려면 그게 맞아떨어져야지 되는 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맞아떨어져. 그래서 이북이 저리 큰소리 치지만 큰소리 빵 치다가 딱 한순간에 내려앉아갖고 살 합의 보자고 이거거든요. 왜 국제는 합의 보자고 하는데 못 때리거든요. 저 자멸하죠. 자멸하는데 그걸 또 안 놔두기 위해서 이 사람 선생님이 나왔잖아요. 아니 이래 놔두면 자멸하는 거예요. 스님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전부 다 살피고 어느 때를 봐가지고 적기에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데서 이걸 할 수 있게 돼가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한 군데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지. 어떤 논리로도 한 군데 못 끌어모았습니다. 왜? 저마다 소질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근데 법이 있으면 어떤 성향도 일로 다 들어오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단체가 이제 하나로 갈 수 있게끔 이끌 수 있다. 왜? 법이 중간에 있으니까. 법의 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움직였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라. 아닌 듯 하면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게 법의 힘이거든. 대한민국은 다 움직이게 돼가 있고 인류는 움직이게 돼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움직여진다 이 말이죠. 그래 거기에다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연장이 있는 게 인터넷이기 때문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선생님은 인터넷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사회 방법이 없으면 인터넷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인터넷에서 찾을 거 찾게 돼가 있는데 인터넷 들어오면은 들을 소리라고는 정보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 나도 모르게 전부 다 내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대 가더라도 DNA가 바르게 가고자 하는 DNA는 스스로 자연으로 받아가 있기 때문에 그 이 바른 거를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는 거꾸로 가다가 또 돌아오게 돼가 있거든. 그게 정법이에요. 5천년을 정법을 찾아서 헤맸는데 그게 어째 그 내가 지금 틸트한다고 거꾸로 갈 것 같아요. 법이 나와 붙는데 법 앞으로 다 모이게 돼가 있어요. 법이 맞다면. 아직까지 크게 내가 이제 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왜 지금 큰 말 하면 아직까지는 내가 큰 말 할 만큼 크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크면 우리 정포 가족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씩 큰 말이 나와요. 이제 10만큼씩 큰 말 할 거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잘못하는 걸 왜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힘이 컸거든요. 지금 정포 힘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해갖고 인터넷에 딱 올리놓으면 요거는 이겨냅니다. 이 사회를. 우리가 사회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사회 주인이 되면 삭제 안 돼야 될 게 삭제 못 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 각이 안 하거든요. 욕심이 많은 자들이 내 거는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교육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로 이 사람이 공무원 되는 법칙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라는 것은 아는 것은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공직자를 뽑으면서 공직자를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에 따라갖고 이 공직자는 들어가서 저거 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거기다 줘버려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냥 쥐어부리면 쥐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만져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해야 될 사람들을 바르게 놨다면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는 거죠. 정치인이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데 그걸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놔놓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께 삭제되는 걸 그 사람을 욕한다고 어떻게 돼? 삭제돼 붙는. 그래서 옛날에 왕조시대 때도 문서를 만들잖아요. 그럼 기록을 남겨요. 남기면 한 군데 다 안 놔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삭제를 해도 남아가 있게끔 앞으로는 운용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세계의 자료 보관소가 생겨요. 앞으로 그게 미국에 생기든 최고의 안전한 이 보관소는 누구도 손 못 대게끔 그런 게 생기게끔 돼 있고 그쪽에 자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손 못 대요. 언제든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네 나라에서 네가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왕조시대 때도 우리가 문서를 저쪽에 저 강원도 산 깊은 데다가 보관소를 놔놓고, 기록보관소를, 그리고 저쪽에 강화도에도 놔놓고, 똑같은 거를 기본으로 아무리 놔놔도 세 개는 놔놔요. 근데 난이 왔을 때 어떻게는 파기돼도 어떤 건 살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복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의 우리는 그만큼 발전해가면서 왔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때까지 있었던 일은 거진 다 파괴돼도 비슷한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있었던 거는 싹 한번 정리를 해도 오직하는 건 지금 남아있을 건 다 남아있어요. 이것만 해도 AI 채워도 얼마든지 이거는 자료 활용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것을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네가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너무 그걸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알 권리와 우리가 정보 있는 인권에 대해서 우리는 알 것만 아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하면 골치 아파져 이제부터. 너무 많이 알면 우리는 쓸데없이 너무 많이 알아요. 이게 얼만큼 쓸데없냐, 97%는 몰라도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사는데 꼬이는 거예요. 알 것만 알아도 그래도 되는데 모를 걸 그만큼 채워놨으니까 진짜 알아야 될 건 더 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국민만큼 너무 일에 신경 많이 쓰는 국민이 없어요. 괜히 너무 일이라면 그냥 눈이 동그래 갖고 가고 있고, 네 일에는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어 지금. 맨날 너무 이야기 하면은 막 그거는 좋아가 이러고, 뭐 내 이야기는 하면 그냥 꽁지 내리고 이래. 묘한 병을 가지고 있거든. 너무 그 간섭하는 거 좋아하고, 내 거는 후하고 너무 거는 아주 냉철하게 잘 계산하고 이래. 자기는 다 용서돼. 자기는 다. 자기 건 용서 안 되는 게 없네. 너무 그 용서 되는 게 없네. 지금 이런 판이란 말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내 자신의 갖출 걸 안 갖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다 바로질 거예요. 알 권리, 모를 권리를 지금 찾지 마라. 찾지 마. 오히려 이런 걸 갖고 자꾸 계산하면 이 사회가 자꾸 늦어져요. 삭제할 놈을 보내놨으면 삭제하러 놔두고. 우리가 않게도 누가 싸움이 삭제 못하게 계속 붙들고 있다니까. 잘한다, 잘한다. 이거 놔두고. 그럼 우리는 우리 할 일 잘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마. 또 그걸 갖다가 이거 할 사람이 꼭 생겨 버렸다. 산에 저 나무 많이 자르려고 하니까 못 자르게 막 눈에 도끼를 대고 막 인생이 걸린 것 때문에처럼 막 저거 나무 매끄러 때문에 그런 사람이 꼭 이래 있게 하니까 그거 담당하고 놔두고 우리는 또 우리 거 열심히 하라니까. 전부 나무 매끄러 때문에 다 붙들려갖고 그거 할 수는 없잖아. 이 사회는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늦출 거는 늦추고 빨리 갈 거는 가고 언제는 빗장을 풀어갖고 싹 잘라버리고 할 때는 아무게도 조만 그만큼 나무 매끄러 지키려고 가지만 언제 보니까 몽창 개발한 게 나무가 하나도 없네 지금. 여기 있어야 될 때 있고 없어야 될 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너무 신경 쓰면서 그 가면 내 할 일도 못하고 내가 성장을 못해. 묶이지 마라. 세상은 0.1미터 틀리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서로 담아서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생각을 해라 이 말이죠. 세상에 잘못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잘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잘못한 놈 다 한 놈도 없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걸 국민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것만큼 우리의 교육이 어디 있나? 이 나라 사정이 요래 되어 있는 걸 정확하게 지금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 잘하고 있는 거지. 국민을 일깨우려고 못난 거는 다 끌어내요, 지금. 그 분야를 그 양반들이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탓하고 욕하고 있다가 보니까 끌어내 주는데도 우리가 이걸 자료 삼아서 미래를 못 만들고 자꾸 욕하고 있으니까 시간만 늦어지고 저 사람은 고생 더 하고 있어야 되고. 이 나라가 힘을 가지고 일어날 때까지 이북이 그 역할을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막 주적이라고 하면서 미우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언젠가 보니까 이걸 깨고 이제는 어떻게 앞으로 운용을 해서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이제는 그런 역할이 없어도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아직 이북 애들을 미워하네.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북 애들이 니한테 총 쏘더냐. 그 전에 우리 선배들이 맞고 죽이고 난리 났잖아. 우리한테는 총 안 쏴요.
우리한테 이렇게 창을 들고 안 찍었다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걔들 미워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품어가고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느냐 요걸 가져가야 되는 거라. 우리 지금 언론인들을 제가 이제 요새 좀 만납니다. 만나고 만나기 전에 대한민국이 지금 언론 돌아가는 것도 내가 살펴봤는데 언론이 너무 이게 지금 정지돼 있다라는 거지. 살아있지를 안 하고 변하지를 않는다. 정지돼 있다. 뭐 어떻게 정지돼 있냐? 우리가 몇십 년을 이렇게 해오던 게 습관에서 정지돼 있고 상식에서 정지돼 있고 우리는 상식을 못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지. 이 사회는 지금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데 상식에 정지돼 있습니다. 습관에 정지돼 있고 요것이 이거 한번 탈바꿈을 안 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침체하고 몰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나오면 풀을 비틀어 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이거 뭐로 할 일이 아닙니다. 너무 정직돼 갖고 있는 거는 미래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안 맞으니까 뒤틀라고 드는 거죠. 여기에 뒤틀어 가지고라도 꺼내면 이거를 사회가 지금 거기를 주목을 하는 것이지 정지돼 있는 데는 주목을 안 합니다. 언론이 지금 한번 어떻게가 바뀌어줘야 되느냐. 과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언론인들이 전부 다 사회에 뭔가를 끌어내 가지고 국민들한테 아리키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면 끌어낼 게 없어요. 왜? 상식 시대니까. 모든 상식은 공유하는 시대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정보를 조금 빨리 알았다 지금 소개해준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네티즌들이 해도 국민이 해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뭔가를 이렇게 말을 하나 조금 비틀었다고 그 말을 꺼내 갖고 하고 이래 갖고는 국민들이 필요한 거를 축적을 못 시켜주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고도 또 방법이 없으니까 머물고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했듯이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을 해가지고 이런 걸 사회에다가 자꾸 꽃을 피워줘야지 사회가 좋아지는 것이고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발굴하는 게 아니고 사고 나기를 기다립니다. 사고 난 것만 끌어다 엮는다라는 거죠. 사고 난 걸 끌어다 엮으면 전부 다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소리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10개가 있으면 10개가 특색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10개 중에서 3개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저거는 조금 달라줘야 되고 저거는 조금 모질해더라도 다른 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꾸 발굴성이 없다.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곳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못 찾고 있고 이 사회가 그래서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 구미 자체만 해도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이 정지되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발전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생각은 좀 더 상식 안에서만 나오니까 그거 말고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전부 다 메이커만 찾고 있는 거죠. 비메이커를 찾아라 이 말이죠. 내가 오지게 했으면 이번에 비메이커 포럼을 했을까 봐.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게 선지식이지 뭐를 믿으라 하는 거는 선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지식사회입니다. 상식이 정리된 사회. 우리는 같이 서로가 생각하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아라. 이 사회가 전부 다 메이크업병에 걸려가지고 이름 난 사람만 찾으니까. 그래가지고 요새 내가 인자 보고는 나도 이름 낼게. 야, 인자 이름 내면 찾아오겠지. 이래가지고 비메이크 포럼을 일으켜가지고 비메이크로 내가 이름 날라 그럽니다. 여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프레젠터에서 비메이크 포럼을 열은 거죠. 기자들 서울서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지금 일정도 또 잡고 있지만 이제 비메이크 포럼으로 해갖고 세상이 풀지 못하는 건 뭐든지 물어라. 기업이 왜 수독돼 있는지 나라가 왜 정지하고 있는지 뭐든지 물어라. 왜 실업자가 이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지 실업자가 과연 일자리가 없는지 물어라고 하는 겁니다. 물어라. 내한테 다 물어봐라. 비메이크한테. 요렇게 해가 나온 거니까 내 말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나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할 수 있는 원동력을 지금 누가 못 따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번 따보자라고 하는 고는 모임도 굉장히 좋겠죠. 너 자신이 너한테 이야기하면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 자신이 상대한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한테 맞게끔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몇 프로는 꼬불치 놔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상대한테 전달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내처럼만 살았고 내와 같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기준하는 옳고 그름에 자기한테 맞게끔 지금 끌고 가는 프로테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꼭 잘못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알 것만 알고 모를 거는 감춰야 돼. 그래야 이 일이 오늘 잘 지나갑니다. 오늘은 잘 지나간다 이 말이죠. 오늘 잘 지나가야 내일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누구한테나 아무리 갖춰온 사람이라도 부모와 자식일지라도 진실만 말하는 법은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솔직히 다 말해도 3대 7의 법칙은 어긋나지 않는 70%밖에 다 못하고 30%는 내가 요래할까 조래할까 해갖고 조금 요래해놓는 게 분명히 있게 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깨우뚱 걷는 거죠. 하지만 하락한다고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70%를 내한테 주는 게 있다면 이것은 감사하게 여기고 나를 믿음을 알라. 부부지간에도 70%를 내한테 지금 틀어놓고 있다면 나는 굉장히 감사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100% 다 주는 거예요. 왜 항상 조금 꼬불치 놓나? 니를 위해서예요. 꼬불치 놔야 될 거를 그냥 이래 내놨다가는 내를 화나게 하거든요. 진실을 말하면 항상 내한테는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안 하는 바람에 긴가민가 해도 모르니까 오늘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싸우면 내일이 없어지거든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운용법으로 하여금 운행이 되는 법칙입니다. 그러면 기업인들이 우리 종업원들한테 뭐를 전부 다 의논해야 되느냐? 아니, 종업원들이 네가 알아야 될 것만 이야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국민들한테 행위를 해야 되느냐? 국민이 알 것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간부가 할 거는 간부를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위에가 할 거는 위에만 알게끔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할 거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다 털어놓는 대통령은 멍청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다 털어놨지요. 내일 조금 감추면 깔게요. 오늘 10% 털어놨지요. 내일 12% 털어놓으면 좋다니까. 근데 모레 또 한 2% 더 털어놓으니까 더 좋다 그러는 게라. 내가 니하고 관계하는 한 항상 숨겨놓고 조금씩 줘야 돼. 그래야 날 좋다 그러거든요. 오늘 다 털어놨지요. 바른 말로. 내일도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모레도 바른 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빤 나를 아구통 돌린다고 해요. 내가 혼나요. 사람은 욕심이 한계가 없다. 너 거를 다 알았으면 더 내놓으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산다. 인간은 절대로 너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일지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사는 인간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사는데 바르게 진짜 나를 위해서 바르게 알고 산다면 이것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은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나는 자식을 위해서 혼신을 다했다 그랬죠. 니를 위해서 혼신을 다한 겁니다. 잘 분별해서 파고 들어가 보세요. 너를 위해서 자식한테 지금 한 거지 자식을 위해서 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내 인생을 살려고 온 거지 너무 인생 살아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법칙을 알고 바르게 살면 너한테 도움이 돼요. 남한테 이것이 도움이 돼서 상생을 이루는다 이 말이죠. 남을 위해서 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내 삶을 바르게 산다라는 생각으로 목표를 잡아나가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저 사람을 이롭게 살게 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 업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금방진 생각이에요. 니나 잘해, 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지금 말을 지금 풀어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 다 풀어나가야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행해놓고도 행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뭐든지 우리가 진실을 우리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이 사회에서 인간은 진실을 행할 수 없게 돼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얼만큼 투명, 요거요.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가족이 10명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이게 돈을 지금 다 버는 걸 다 가지고 내가 챙기고 있어요. 그러면
내놓고 저녁에 다 내놓고 우리가 투명하게 아 이거 투명하게 한다고 지금 다 가르쳐 줬어요. 돈이 얼마 있다고. 이러고 나면 지금 좀에 있을 때는 조금 있을 때 여기 이제 100을 칠 때 30%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조금 있다라는 게 이럴 때는 투명하게 경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 신나지요. 이제 자꾸 모이가는 게 그렇게 해서 이거 딱 올라가는데 이 30%를 딱 넘어가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투명하게 하면 아 그러면 저걸 내가 조금 먼저 쓰면 안 되나? 요 생각이 착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난 좀 바쁜 데가 있거든요. 지가 잘못 저지를 놓은 데가 있으니까 요걸 살살 뒷거래하러 들어와요. 그래서 맨날 없다 그러는 게 아버지는. 없다라고 해야 뒷거래가 안 들어오거든요. 투명하면요. 나라가 얼마 있다고 딱 깨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깨놓으면 정신 하나도 못 차릴 일이 생겨요. 내 거부터 달라고 쫓아온다니까. 내 거부터. 그거 있네. 내 거부터 일단 좀 달라고. 이 지금 오늘날의 이 사회는 그렇게 돼가 있어요. 말씀은 안다고. 근데 우리가 엄청나게 급하거든요. 울면서 무릎 꿇고 달라 그래요. 전부 다 그래 들어와. 그럼 그렇게 안 들어오면 멀쩡하게 있다가 극하고 나서 조금 양심까지 넘으면 국물도 못 얻어먹어요. 나라에 돈 싹 빨리고 없어져. 투명?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어떤 멍청이가 투명하게끔 이런 백성들의 근기가 있는데 내가 투명하게 밝혀놓으면 아주 난리가 일어 사회 전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백성들의 근기를 살펴라. 그 백성들의 근기에 맞게끔 잘 아리킬 것만 아리켜 줘놓고 아닌 것은 아직까지 조금 챙겨놓고 밀어놓고 이렇게 해야 정치를 하고 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돼요? 이 사회 언론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정부는 단순하고 언론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바르게 늘어나면 다양한 정보를 꺼내가지고 이걸 국민한테 전부 다 알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늘어나는 것은 언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죠. 그런데 이 지금 언론이 전부 다 사건 일어나는데 무더기로 쫓아가고 남이 해놓은 거 주워갖고 내한테 얼만 받고 올리면 그냥 나도 언론이에요. 똑같은 정보를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왜? 할 일이 없다. 이러더라고. 지식인이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언론사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밖에 나와서 내 언론 체리면 할 일이 없으니까. 밀리나니까. 밖에 나와서 내가 인지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내 언론사를 또 체래. 또 누가 들어가서 또 밀리나니까 또 체래. 들어갔다 나오면 언론사네 그냥. 그러면 전부 다 체리도 됩니다. 아 되는데 무의도식자들로 지금 살고 있는 만큼 국민의 힘은 더 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언론사의 90%는 무의도식 하는 겁니다. 10%만 정보를 나누어도 국민의 정보는 충분합니다. 90%는 주스다가 막 그냥 견디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정보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놀고 먹는 거나 똑같은데 이걸 전부 다 뒷바라지 해주는 국민입니다. 이 낭비가 엄청나게 심한 거죠. 언론이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성도 잡지 못하고 어디 어떤 일을 하면은 그걸 아리켜주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언론이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과거에 테레비 없을 때 하던 언론 그러면 우리가 차가 없을 때 비행기가 없을 때 무슨 인터넷이 없을 때 하던 언론 이럴 때는 발로 뛰면서 주스먼 언론이 됐어요. 발로 뛰면 그냥 주스먼 그걸 소개하면 돼 사회를.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사회입니다. 너가 하기 전에 벌써 국민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해요. 또 아주 지저분하죠. 언론이 너무 지저분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지저분하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 답부터 이야기해놓고 다 지식인들이니까 이때까지 전부 다 많은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은 길이 있으면 찾아갖고 요는 역할을 해주는 담당을 해야 됩니다. 사건 보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길을 찾아가지고 견인해주는 이런 것들을 단 한 개를 찾아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언론이 해야 되는 일이죠.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걸 설명하는 게 언론이 아니고 그는 언론은 우리나라 언론의 3%만 해도 다 합니다. 나머지는 주소 갖고 전부 다 그걸 조금 다르게 쓸 뿐이지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지식인들이 국민들을 견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그리고 방송 매체는 이제는 어떤 일이 있는 걸 재미있게 드라마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드라마 속에는 바른 새로운 길을 찾아 갖고 이렇게 감으로써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것을 이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방송이 돼줘야 된다. 근데 그 길을 아무도 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길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러고 있다. 요래 보면 되는 거예요. 언론인은 내 자신부터 갖추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갖추고 나면 세상에 보이는 게 틀리고 내가 하나를 작품을 만들어도 달라지는 게 나옵니다. 내 자신을 갖추지 않고 그냥 지식인들이다 보니까 전달자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언론인 아니에요. 그건 고등학생한테 시키면 제일 낫습니다.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전달하는 고등학생이 제일 낫지. 구릉이 같은 이 언론인들 비틀어갖고 노상 갖다 대사서 사회를 더 혼란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국민들은 알고 접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언론이 나쁘다 안 나쁘다 할 일도 없어요. 그런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언론인도 탓하지 말고 이 사회를 우리가 만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언론도 앞으로 바뀔 겁니다. 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론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악수에 악수를 뜹니다. 좋은 길이 나오면 그 사람들도 그 길로 다 갑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배운 도둑질이 이건데 그럼 뭘 하겠나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뭘 하겠냐 이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뭘 하냐 이거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사회가 온통 지금 그런 가운데서 언론도 그런 겁니다. 이 사회 정치인들이 다른 걸 할 수 없듯이 정치인들로 한번 등장을 했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운 도둑질이 그거라서. 어떻게든지 그 매달려가지고 견딜라고만 하지 새로운 패러다임도 열지 못하고 국민을 견인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요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기보단 또 우리가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면 됩니다. 너무 머럭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국민은 안 힘든 곳이 단 한 군데도 지금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대안을 빨리 열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길을 이 사람이 이제 열어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새로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조직 활동으로 하면서 우리도 성장을 하는 중에 조직들이 좀 더 성장을 해서 조직이 하는 일에 우리는 끌려다녔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는 조직 활동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이게 풀어가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는 겁니다. 조직을 나무라지 마라. 내가 노력을 안 하고 뒤처지면 조직에 딸려가는 것이고 내가 노력을 하면 조직을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이 사회 모든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야지 누구를 탓하지 마라. 뭔가 공기능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공기능은 전부 다 이 사회 공기능 아닌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사기능은 한 개도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전부 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분별을 해서 지금 이걸 활용을 해야지. 그리고 또 어떤 공기능에서 뭔가 해도 이것도 좀 더 분별해가며 내가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그 분별을 해갖고 쏜다고 뭐로 하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뭐든지 이걸 내가 잘 판단을 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써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아까 이게 등신이 등신 아니고 바보. 바보는 그런데 따라가고 그걸 믿고 산다. 이제부터는 사회를 뭐로 할 일이 아니고 왜 사회가 이렇게 됐는가를 연구를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 뭐 단체가 잘못한다고 뭐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을 연구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연구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바르게 대하는 요런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그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내 혼자 떠들고 노력은 안 하는 사람은 내가 그런데 꼭
안 좋은 이런 것이 다치고 뭐 이렇게 피해를 보고 그러면 더 또 여기서 더 성을 내고 더 말려들어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앞으로 책을 쓰더라도 혼자서 발상을 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서 밖에 내놓지 마라. 내 혼자 발상한 거는 누구하고 팀을 만들어서 같이 풀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융합시대입니다. 융합시대지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내놓는 그 자체도 이 사회 진짜로 바르게 지금 나왔는지 그거는 지금 따져봐야 된다. 지금은 전부 다 이 내 자기의 논리를 가지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논리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 상식이 되고 이 상식 자체가 지금 사입니다. 사기라는 거죠. 상식 자체가 지금 사기지 이거는 논리에서 비춰진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갖고 내 사견을 만드는 게 이게 상식이거든. 사견. 이거 상식을 가지고 지금 이걸 답이라고 내놓는다면 이거는 사를 가지고 답이라고 정의라고 내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다시 내가 어려움을 청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견으로 해갖고 상식으로 네가 책을 쓴 것이 인기가 없어집니다. 계속 인기가 떨어져갖고 요새는 그런 책을 보지도 안 하려고 든다. 우리는 융합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 이론을 꺼내서 내가 이걸 맞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네가 맞다고 들면 안 되고 우리가 맞다 해야 된다. 우리가 맞다 하는 것은 그거는 사회가 받아줍니다. 근데 네가 맞다 하는 건 사회가 안 받아준다 앞으로.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온 거죠. 네 혼자 잘난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져 갖고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것이지 내 혼자 잘났다고 네 혼자 이름 날라고 들면 안 된다. 같이 우리 같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같이. 아 그것이 된다. 그것이 융합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융합을 해서 이게 새로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융합을 해서 그 지금의 시대는 아주 진량을 바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융합을 해서 새로운 게 내놔야지만 이것이 이 사회가 받아주게 돼 있다. 그거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팀을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처남는 박사라도 네 혼자 하는 것은 그거는 이 사회에 크게 홍을 얻지 못한다. 이런 것들 임시로 조금씩은 들을지 몰라도 네 시간만 까먹고 결국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그래서 융합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내 혼자 이렇게 빛날라고 드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같이 우리가 이해가 좀 갑니까? 언론이 움직이는 건 시대적으로 따르고 있으니까 잘못됐다 할 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시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론이 됐든 지식인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종교 지도자가 됐든 누구도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래서 지금 사회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대에 어떠한 새로운 걸 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새로운 걸 내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계속 꾸준히 가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서 봉착한 겁니다. 더 이상 갈 게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전부 다 멈춘 상태입니다. 멈춘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론도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그 방법을 모르는 이유가 새로운 게 안 나오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언론은 글로 갑니다. 새로운 게 안 나오니까 언론이 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이 사회가 이끄는 것이지 언론인이 이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새로운 거는 왜 안 나올까요? 지식인들이 조직에 안 있고 밖에 나온 사회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 사회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회 활동을 충분히 해야 될 시대인데 사회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 단체는 전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회 단체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사회 단체가 지금 정지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정지하고 있는 거죠. 사회단체가 성숙하고 사회단체가 뭔가 빛나는 일을 할 때 언론은 그때 쫓아갑니다. 이것이 이 사회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조직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마라. 아 분명히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조직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사회단체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여기서 파장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직이 갖다 쓰게 돼 있습니다. 왜? 사회는 사회단체 자체가 연구소예요. 근데 연구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떤 걸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사회단체들이 연구를 안 하고 있고 사회에 잘난 사람들이 이 사회단체에 접근을 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사회단체에 나는 회장을 하는 게 뭐 7군데 회장이고 어떤 사람은 24군데 회장이더라고. 회장인데 당신이 한 게 뭐 있나? 아무것도 안 하고 24군데 회장이랍니다. 24군데 한 군데도 빛나게 해준 데가 있냐 물으니까 그만 말문이 턱 닦이는 거예요. 회장하러 하니까 했답니다. 회장이 그런 자리냐? 내가 회장으로 갔다면 그 회의 모습을 바꿔줘야 되는 자리다. 회장이 뭔지도 모르고 회장을 한다면 그 단체에 지금 이 생명을 불어넣어주지 못하고 그냥 멈춥게 하고 몇 년 동안 있다가 나오면 네가 하지 못했던 그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네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회장을 몇 군데 많이 한 사람들 지금 안 어려워진 사람 내한테 대보세요. 전부 다 어려워집니다. 왜? 너가 그 단체의 회장이었었다면 단체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러 들어갔어야지 그냥 내가 이게 뭐 어깨 힘 주려고 그 뭐 회장을 하고 그냥 나왔다. 좋죠. 나오고 나서 그 역할을 못해가 그 회를 갖다 정지시키놓고 뭔가 못한 만큼 니한테 처벌이 들어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어디에 내가 소속이 됐다면 소속이 되시면 그 역할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못 하고 나오더라도 노력은 하고 나와야 된다. 안 그러고 어떤 소속이 그냥 됐다가 그냥 나오면 니는 더 어려워진다. 자연이 우리한테 어떻게 운용을 해갖고 우리가 어려워지는지 그 원리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단체가 성숙하면 이 사회는 바뀝니다. 이제는 종교 조직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이건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잘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 조직을 조직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걸 잘 써야 되는 거죠. 기업의 조직을 거대하게 지금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아요. 이걸 잘 쓸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사회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단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고 일어나면 기업인이 대판 쫓아옵니다. 종교도 글로 몰려옵니다. 정부도 글로 눈을 돌려요. 이제 우리가 주권을 가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사회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조직이 다 갖춰졌다는 소리는 인자는 사회에 일을 할 때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조직은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사회단체가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회단체들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단체가 있는 것은 파하라는 게 아니고 이 단체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는 걸 일으켜내야 되죠. 그러면 사회는 바뀝니다. 언론도 뭐라 하지 말고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언론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야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언론이 안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언론이 대판 쫓아갑니다.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너의 생각에 너의 질량에 너의 생각에 좋은 거지 사회에 지금 빛날 정도 향기가 날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딱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아르기니까 이게 사회사업 같아요. 개인사업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회사업이라는 거죠.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인성 교육을 받고 우리가 몰랐던 걸 다시 가다듬고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회사업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전공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파장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우리가 이래 모여서 지금 이 공부를 나누는 이 파장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사회에 퍼질 것이냐. 이제부터 퍼집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가 성숙하면 나라의 이 조직도 이쪽으로 눈을 돌리고 성숙한 사회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회를 만질 때지 조직은 다 만들어줬으니까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왜? 조직이 커버렸거든요. 딱 잘못하면 이 조직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조직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 조직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을 절대 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바라지를 마라. 이제는 이 사회는 우리가 이끌고 나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신이 살아나고 노력하는 데서 이 사회는 바뀌면 기자들이 어떻게 한다, 방송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신문사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탓하지 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시작할 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사회를 이끌어 봅시다.